예,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요. 아내인 배우 윤정희 씨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 MBC PD 수첩을 상대로 11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다시 윤정희 씨의 근황에 대해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공로상을 시상하는 이날 윤정희는 영화의 나라 블란스에서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해석할게. 네. 평화롭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는 항상 90세까지 영화 촬영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마지막으론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가슴이 안고 살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안지원 기자. 그러니까 MBC PD 수첩에 따르면 윤정희 씨 동생들은 남편과 딸이 윤정희 씨를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모두 허위다. 이것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내용 자체가 사실 인꼬부부로 유명했는데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윤정희 씨의 동생들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듣고 확인 작업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한 거였다는 거였고 이에 대해서 정정 보도와 함께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회견을 백건우 씨가 예고한 상태잖아요. 며칠 뒤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총 21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사람 바로 윤정 씨의 동생들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나온 새로운 주장인데요. 그동안은 윤정희 씨의 이 보살핌을 두고서는 양쪽이 이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백건우 씨의 오늘 입장을 보면은 윤정희 씨의 동생인 손 씨가 1980년부터 백건우 씨의 한국 연주료를 관리해 왔는데 그 사이에 21억 정도가 무단으로 인출된 걸 지난 2019년에 확인을 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액 인출을 문제 삼아서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야 손 씨는 연락도 할 수 없었다고 거듭 주장을 했는데 28일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지만 이 주장대로라고 하면은 손 씨의 동생과 그리고 백건우 쪽에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백건우 씨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방치설을 제기했던 윤정희 씨 동생들의 부단으로 돈을 빼갔다. 이 주장을 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맞받아친 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윤정희 씨의 동생들이 윤정희 씨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이 내용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어느 정도까지 백건우 씨가 갖고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윤정희 씨 방치설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고 윤정희 씨는 평온하게 생활 중이다. 최측근 사실 아니라 잠도 못 자고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무게가 실리려면 기자회견 이후에 또 윤정희 씨 동생들의 또 반박 메시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윤정희 씨 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 백건우 씨가 이건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백건우 씨의 주장 역시 현재까지는 주장으로만 봐야 됩니다. 실제로 21억이라는 거액이 인출이 됐고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손 씨 동생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지 역시 확인이 된 내용은 아닙니다. 예. 적어도 28일 기자회견을 따로 열겠다고 한 거는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무언가를 백건우 씨가 얘기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8일 기자회견도 열고 MBC PD 수첩을 향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한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